아, 그래서 긴장은 되네. 또 그래도 내 요리가 맛있어야 될 텐데. 아. 별로일 수 있잖아요. 내가 또 되게 예민하거든, 입이. 정말? 한번 먹어보겠어. 궁금한데? 또 예민한 우리 미미가 또. 또 미미 슐랭이라고 또. 미슐랭? 그래서 미슐랭이었구나. 미슐랭의 어원은 이제 알았는데. 미미슐랭, 미슐랭. 그럼요. 또 한번 체크를 그래. 별 해보겠어요. 몇개 받을 수 있을지. 만점 별 5개입니다. 5개. 역시. 미슐랭 업그레이드 미미슐랭이야. 별도 2개 추가까지. 아무튼 여러분, 오늘 또 불고기 값도 준비가 된것 네, 같네요. 맞습니다. 오늘 또 미미님이 저희 방송에 오셔서 불고기를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먼저 드셨어. 진짜요? 손이 먼저. 나 냉정하게 얘기할게 말해, 맞아. 아니면은 좀 돌려서 얘기할까? 냉정하게 미미슐랭으로 써주세요. 냉정하게? 아니, 우선은 처음엔 리얼리티하게 하지 말고, 처음에는 이렇게 예의껏 하고, 그 다음에 미미슐랭으로 써. 두 분이 나눴어? 어머, 긴장된다.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돼? 냄새까지? 우선 표정이 무난합니다. 꼭꼭 씹어서 요리하고 계셔요. 되게 고기 비엔나 소세지 어, 맞는다. 그래? 미미슐랭 혹시 가라 아니에요? 왜 여기서 비엔나 맛이 나죠?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. 저는 약간 포도에서 양념게장 맛 난다 그런 사람이거든요. 약간 좀 소세지 맛이 나는데? 그래? 밥에다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밥에다 한번 먹어보세요. 나도 긴장돼 말았는데 거의 한식 데모 같은 느낌이야 지금. 한식의 대모, 어린이 음식을 맛보다. 어떻죠? 밥은 또 어떤지. 저 고슬밥을 좋아해, 내가. 밥은 밥이에요. 아, 그냥 밥은 밥일 뿐이고, 중요한 건 요거죠, 사실. 왜 보통 유명한 분들은 밥을 가장 기본으로 보시던데. 미미슐랭은 아닌가 봐요. 냉정하게 이제 미미슐랭으로. 미미슐랭으로서. 이거 냉정한 거 아니었어요? 아니, 벌써 나도 눈물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네, 미미슐랭 한번 우선.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네. 양념이 너무 겉돌아. 어머. 양념이 배이지 않았어. 일단 양념은 이제 안 왔고요. 네. 야채가 적당히 당근 익히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그럼요. 당근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당근은 적당히 익었어요. 그런가요? 근데 양념이 너무 따로 놀고 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찰기가 있어야 돼. 불고기 같은 경우에는. 오, 제가 놓쳤네요. 근데 이거 너무 밥이 따로 놀아서 이것도 따로 놀고 이것도 따로 놀아서 융화가 잘 되지 않아. 저 하선해야 될까요, 선생님? 별 한. 별 공개해 주세요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죽이 아깝네요. 없어요, 별이? 없어. 이제 나가!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웃겨.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잘 드시네요. 내가 나는 먹는 건 솔직히 잘 먹거든. 별한 4개 반줄줄 알아서 너무 잘 먹길래. 너무 많은 걸 말하시네요. 너무 웃겨. 내가 먹방을 하면 항상 미미슐랭을 가끔 하는데, 어머. 제일 많이 받은 집이 2개 반이었나? 3개인가? 여기가 약간 까탈스럽구만. 되게 까다로워. 어린이용 분발해야겠어, 이런데. 다음에 한번 또 와서 확인해봐야겠다. 어머, 그니깐요. 그때는 꼭 별을 받고 말겠습니다. 미 선생님에게. 나 국방 경력 2년 차.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.